자, 레빈 회장님 나오시고 콘테 감독 그 인터뷰하는 거를 레빈 회장님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야. 이분 누구세요? 이분 김병지 바로 옆에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쿠팡 대표께서 지금 레빈 회장님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어를 잘하시나 보다. 아, 근데 요즘 여러분 영어 꼭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지션 올라갈수록 꼭 영어는 필요합니다. 야, 나 영어하고 싶었는데 진짜 영어 됐으면 진짜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레빈 회장 가지고 있는 저 핸드폰이 삼성 게 아니더라고. 아, 삼성 거 보내줘야 되는데 영어의 필요성을 진짜 또 느끼고 왔나. 대화는 하고 싶지만 영어로 못해서 사진으로 찍으시는 그러니까. 표정이시네. 아, 아쉬워 아쉬워. 안녕하세요, 꽁TV 김병지입니다. 네, 첫째 아들 김태백입니다. 쿠팡 시리즈 제2탄 토트넘하고 이제 세비야 게임 했었는데 저희들 다녀왔거든요. 그래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나는 갈 때부터 운이 좋게 토트넘 또 버스를 만났던 거야. 일단 앞에 페트롤카 붙고 그 다음에 버스 두 대 가고 그 다음에 또 승합차 좀 큰 차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페트롤카 붙었었는데 선수단 이동할 때 선수단 같으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되는데 버스 같으면 그 이상의 인원수가 타잖아요. 한 대에도 두 대가 갔던 이유가 있는 게 자리 배치가 좀 넓고요. 경기장에 선수만 가는 게 아니라 코칭 스텝 그 다음에 의료 파트 그 다음에 장비 파트 부스 파트 해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버스 두 대에는 선수단하고 필요 인원들이 타게 되고 나머지 차에는 또 스태프들이 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야, 근데 운 좋게 또 만난 거야. 아, 그리고 원래 무슨 행사가 있으시면은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나오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악수 핸드쉐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참여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회장님이 오시면 회장님이 하시는데 회장님이 부재가 있을 때에는 이제 부회장 그 중에서 누군가는 이제 대행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운 좋게도 제가 했습니다. 악수하면서 이제 눈인사 나눴었는데 마지막 손흥민 선수까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어느 팀을 특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토트넘을 주로 팔로우하고 있는 유튜버잖아요. TV로만 봤던 선수들인데 직접 보셨잖아요. 그 첫 경례식 했던 팀이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두 팀이었어요. 야,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 찍기 전에 이제 PD님이 웃기다고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골키퍼 선수가 아빠 보면 되게 웃겨하는 거예요. 약간 표정이 웃기잖아요 지금. 야, 웃긴 게 아니고 이 사람 모지가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아마도 스타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 내지는 분명히 운동선수 출신이 출신인 건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리고 어쨌든 고위 인사들이 오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제 머리 자를 때마다 단정하게 잘라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고위 인사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되게 정갈하고 단정한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양아치잖아요 지금. 양아치 머리잖아요. 바라바라 바라방. 진짜 얘 뭐지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관계자는 뭐 관계자로 알겠지. 핸드쉐이크 할 때 그냥 아무나 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누굴까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 저희 이런 리뷰 찍을 때 항상 PD님이 이걸 정리해서 주세요. 대본을 주시는데 이 VIP룸에 관련된 대본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저도 그 아빠 FC 서울 계실 때 저희 항상 스카이박스에서 봤잖아요. 거기는 VIP룸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셨던 곳은 제가 VIP룸이 아니라 VVIP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VIP룸이 있고 VVIP룸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VIP룸들은 관계자 초청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VIP룸 티켓을 가격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특별한 스페셜한 공간인 건 맞아요. 음식도 따로 제공이 되는 홀이 있고요. 뷔페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뷔페식이지. 그렇지. 거기에는 한 2-30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양의 음식들이 있고요. 이제 VIP는 또 이제 그 위의 단계인데 그 전에 왜 우리 국가대표 브라질 게임 할 때 그 대통령도 오시고 뭐 장관님도 오셨을 때 보면 그 본부석 있잖아요. 그 뒤편에 룸이 하나 있으면서 거기에 음식하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한 20명 내외 되는 게 있어요. 여기가 VIP 룸입니다. 여기에는 뭐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초청된 VIP 분들이시나 초청 구단의 회장님이시나 대한축구협회 회장하고 임원분들만 들어가시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실 때 그 VVIP라고 해가지고 주차 티켓도 따로 나와요. 이 티켓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본부스 들어가는 초입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파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 대수가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되는데 VVIP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한테만 주어지는 주차 티켓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뷔페식인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데 중국식 조금 육류
뭐 양고기 뭐 양식 뭐. 중식 한식 일식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겠죠 아무래도. 야 일식은 있나? 일식은 아마 초밥 종류 조금만 있고요. 하여튼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음식만 좀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게 많어. 술. 아, 내가 못 먹는 예를 들어서 뭐 맥주도 종류별로 좀 몇 가지가 있고 와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저는 사이다하고 콜라만 마십니다. 네, 그런 정도이고 안에서 바깥에서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 지금 안에서 바깥에 구경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VIP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그냥 경기장에서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스카이박스보다 같이 막 이렇게 분위기 네, 타면서? 네 왜냐면은 너무 멀기도 멀고 그 현장에 전 분위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VIP나 VVIP 룸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의 침묵이 목적인 거잖아요.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근데 그거 조절 잘해야 돼. 왜냐면 어저께 저는 어디에서 봤냐면요 세비야 회장님 부회장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세비야 또 관계자 여자 또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셨는데 토트넘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 나오냐고 네 그랬거든. 그랬는데 토트넘한테 박수 칠 수가 없는 거잖아. 야 진짜 그냥 죽은 나무처럼 구경을 한 거야. 이게 반응을 못 보이면서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VIP룸에서는 이제 그런 게 뭐 다반사야. 왜냐면 양쪽 팀의 핵심 그 회장님들 초청해서 보는 경기다 보니까 약간 그런 왜 우리 편 뭐 잘해서 막 박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눈치밥을 먹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눈치밥 통과되려면 뭐냐면 뒤로 가서 룸에서 봐. 눈치밥 얘기하셔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레비 화장님도 거기 계시고 세비야의 부회장 회장님도 계시고 KF에 관련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레비 회장님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세비야가 동점골을 넣었을 때 그 세비야 회장님 부회장님이 좋아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건 있더라고. 그 팀들은 자기 팀을 응원하는 거잖아. 난 세비야 부회장님 옆에 앉고 세비야 관계자분들 앉았는데 일단 토트넘이 골렸을 때는 나를 너무너무 그 회장님 옆에서 좋아했었어. 박수치고 막 해. 근데 부회장하고 회장 뭐라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수할 때마다 옆에서 취임새 넣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나하고 눈이 마주쳐. 왜냐면 본인도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취임새 넣으니까 좀 미안했는지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친해졌었어 오히려. 새벽 골라들 때 가니까 저쪽에 토트넘 이제 그 회장님하고 다 있으니까 좋아는 하더라고. 근데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 제가 이제 VIP룸, VVIP룸 얘기했잖아요. VVIP룸 제가 한번 찍어 와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도 그 어느 곳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 자료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나만 찍은 게 아니라 이분들도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다 하셔 여기서. 자 레비 회장님이 나오신 거 콘테 감독 그 인터뷰하는 거를 레비 회장님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얘기 나누고 있고 여기는 토트넘 이분도 지금 유튜브 하시는가 보더라고. 저희 하얀색 레비 회장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 여기에 이제 쿠팡 관계자분들 이분 누구세요? 이분 김병지 바로 옆에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쿠팡 대표께서 지금 레비 회장이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영어를 잘하시나 보네요. 신하인 씨도 영어 잘하고. 아 근데 요즘 여러분 영어 꼭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훨씬 올라갈수록 꼭 영어로 필요합니다. 야 나 영어 하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영어 됐으면 진짜 얘기 많이 했을 텐데. VIP 이름 잠깐 스톱. 지금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아니, 호텔처럼 되어 있는 예, 호텔처럼 딱 해서 저기 안내 책자하고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물하고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갖다 줘요. 리필도 되고요. 취할 수 있을 만큼 마셔도 됩니다. 근데 뭐 취하면 안 되겠죠. 지금 랩 회장 가지고 있는 저 핸드폰이 삼성 게 아니더라고. 아 삼성 거 보내줘야 되는데.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계신 분이 방금 말씀 나신 분이 쿠팡 의장님이시고 영어의 필요성을 진짜 또 느끼고 간다. 참. 대화는 하고 싶지만 영어로 못해서 사진으로 찍으시는 그러니까. 표정이시네요. 아, 아쉬워 아쉬워.